안녕하세요. 맛집, 음식, 전통주를 사랑하는 소링는 청년입니다. 금일은 요즘 핫한 문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인 골목집이란 곳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많아서 메뉴판도 식당 내부도 못 찍었는데 얼마나 음식이 맛있길래 사람이 항상 어마무시하게 많은지 매우 주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오리고기랑 오감탕이란 메뉴로 정말 유명한데 저는 오리고기, 오감탕, 볶음밥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2인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2인 세트의 경우 오리 야채 불고기, 오감탕 한 그릇, 날치알 볶음밥이 나오며 가격은 38,000원이에요. 메뉴랑 반찬들을 보니 가격 대비 꽤나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먼저 오리 야채 불고기부터 보면 부추와 양파가 수북이 쌓여있는 비주얼이 인상 깊습니다. 굽다 보면 오리 국물이 쭉 나오는데 시각을 꽤나 자극하네요. 이 오리 야채 불고기의 경우 먹으면 아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고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담백하고 가벼워요. 각종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복날에 삼계탕 먹는 느낌의 든든함? 그런데 속에 부담은 크게 안 가네요. 시중에서 파는 두꺼운 오리고기에서 느끼함을 쫙 뺀 맛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입에서 그냥 싱겁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산뜻한 오리고기의 단백질이 입안을 꽤 채워주는 느낌이 나서 좋았습니다. 먹으면 건강식 고기가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딱 납니다. 오감탕의 경우 추어탕과 감자탕을 섞은 듯한 맛이 났습니다. 국물에서 추어탕 느낌의 엄청 진한 보양식 국물 맛이 팍 하고 나고 들깨 엄청 들어간 걸쭉한 죽 느낌도 납니다. 엄청 얼큰하다가도 무난하게 국물이 들어가는데 또 추어탕처럼 호불호가 갈리기보다는 감자탕 느낌의 대중성도 느껴져요. 오리고기도 꽤 많이 들었고 국물도 시원하네요. 마지막으로 날치알 볶음밥도 오리 기름을 볶아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굉장히 강하고 역시나 날치알이 입에서 톡톡 튀는 게 좋았습니다. 볶음밥은 뭔가 막 특별한 맛이 난다기보다는 무난무난했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볶음밥까지 우와 미쳤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문래동의 골목집. 사람들이 항상 많은 이유가 있는 집입니다. 정말 유명한 집이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문래동에서 어디 가지? 싶은 분들은 이곳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감탕의 얼큰 시원한 맛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솔직히 2인 세트인데 오감탕 한 그릇만 주는 건 슬픈 일. 금일의 영상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금일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술 읽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